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시편 1편 또 119편과 함께 토라시로 불립니다. 토라가 무슨 뜻일까요? 율법, 말씀. 말씀을 주제로 한 시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존 스토트도 내가 사랑한 시편이라는 책에서 시편 19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편 19편은 인간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모든 음조를 담고 있다. C.S. 루이스도 이 시편 19편이 시가서의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시어 중 하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9편이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는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시입니다. 시인의 첫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시인 7절부터 11절까지는 율법의 아름다움, 말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시인의 그 연약함,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첫 번째 시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궁창, 창공이 하나님의 솜씨를 또 드러냅니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낸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19편 1절을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떠올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이었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운행하다라는 표현은 라카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치 어미새가 알을 소중하게 품는 장면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만물은 다 창조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께 편지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둘째, 이제 1학년에 막 입학한 그 아이가 그 편지 첫 문장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뭐 사실 상투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등학생 아이도 자신을 존재하게 해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로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만한 내용입니다. 시인도 오늘 그것을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의 고백을 통해서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이 낮과 밤이 지속되는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게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뭐 귀로 들린다든지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자연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자연 만물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민감한 영적인 귀. 특별히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19편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가 지는 것을 하나님이 해를 위한 휴식처인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시인이 재치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출을 마치 신랑 같고 장사 같다. 이 햇빛의 열기를 빛을 세상에 펼쳐 보이는 것을 아주 재치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치 이 태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의 빛과 열기를 피해서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간섭은 절대 피할 수가 없죠. 시인은 태양을 보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멈춤 없는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마르고 건조한 우리의 이 산문 같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시편의 기자, 이 시인의 마음, 시인의 음성 아닐까요? 저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시편 기자의 이 시인과도 같은 마음과 생각을 주십시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 한 송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그런 눈. 분주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끊임없이 오늘 무언가를 해야 하는 우리의 분주한 일상,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도 없는 너무 바쁜 일상,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진짜 가난함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앞선 1절에서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변주해서 표현한 건데요. 저는 그 많은 표현 중에서도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소성케 한다. 다시 살린다. 회복시킨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고 우리의 마음이 궁핍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 마치 엑스레이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폭로합니다. 아픈 곳을 드러내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의사의 예리한 칼날과도 같이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다시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부담도 아니고 의무감도 아니고 이 말씀이 잔소리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제자반 첫 시간에 도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훈련생들에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구한 이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로 오늘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으로 삶의 조정을 받습니다. 순종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는
말씀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하면서도 죄의 무서운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마치 미끼가 달린 낚싯바늘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덥석 물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물면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시인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트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쳐도 안전한 곳, 죄가 우리를 인질로 잡아도 구출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휘트니의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에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시편으로 기도한다면 그저 시편을 한 줄씩 읽어가면서 영감된 그 본문에 의해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속자 되신 그분 앞에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여 다시 한번 살려내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분주한 일상이지만 언제든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의 내면에 말씀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유일한 반석,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